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부산이 들썩이는 소식입니다. 바로 20살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했는데요. 개막식 레드카펫에는 송강호, 하지원, 박보영 등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이 모습을 나타내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서병수 영화제 집행위원장의 개막 선언과 함께 화려한 불꽃놀이로 시작됐습니다.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약 5천여 명의 관객들이 운집한 개막식은 배우 송강호와 아프가니스탄 여배우 마리나 골바하리의 사이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스타들의 레드카펫에는 여배우들의 드레스 열전이 눈길을 모으며 영화제의 열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주말 부산국제영화제는 각종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전도연, 유아인, 엑소 등 스타들이 팬들과 오픈 토크를 통해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지난 5일 저녁에는 김우빈, 김고은, 이태임 등 아시아의 별들이 모이는 스타로드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팬들과 스타들이 직접 만나는 부산국제영화제만의 오픈 토크가 열렸습니다. 특히 칸의 여왕 전도연은 영화 무례한의 오픈 토크에서 앞으로 유아인과 연기를 하고 싶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유아인 씨가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하고 어떤 감성적인 면이나 그런 그 친구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정말 이렇게 큰 에너지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서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쵸? 또한 유아인과 엑소, 김우빈의 오픈 토크에는 팬들의 환호성으로 무대가 들썩였습니다. 5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사도의 송강호는 유아인을 안아줘 눈길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용기를 하나하나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신적인 존재니까. 한편 지난 5일에는 아시아의 스타들이 모이는 스타로드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스타와 팬들이 직접 걷는 이색 행사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부산 영화제가 열렸던 지난 3일, 서면에서는 권총과 실탄 19발을 탈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범인은 탈취한 권총으로 우체국 강도를 계획했다고 알려졌습니다. 3일 서면에서는 여성 근무자만 있는 실탄 사격장에서 권총과 실탄 19발을 탈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사전에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권총을 이용해 우체국 강도를 계획해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추가 범죄를 노렸습니다. 경찰은 4시간 만에 범인을 붙잡았지만 실탄 사격장 관리가 부실하다는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총기 고정 장치나 신원 확인 등에서 총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에 실탄 사격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30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낙동강 하구뚝을 열기로 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017년부터 하구뚝을 점진적으로 개방해 2015년까지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87년 건설된 낙동강 하구뚝은 개방 여부를 놓고 줄곧 논란이 됐습니다. 부산시는 낙동강 하류의 심각한 녹조 현상을 이유로 개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이 사업은 취수원 확보가 관건입니다. 공업용, 농업용, 식수용 취수원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낙동강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부는 물론이고 환경부, 낙동강 하구뚝 인접 지자체와의 논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 주간의 날씨 정보입니다. 10월 8일 목요일은 차차 흐려질 예정입니다. 10월 9일 금요일에는 구름이 많고 토요일에는 차차 흐려질 것입니다. 10월 11일 일요일에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 날씨를 마칩니다. 이것으로 TV국제 주간 브리핑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방송은 국제신문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